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처음 보면 여러분을 어려워하나요? 아니면 만만하게 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하고 매너 있는 태도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생겼네. 순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말해도 거절 못하게 생겼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몇 마디 해보니 본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화장을 짓게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나의 모습과 반대되는 거짓된 언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모습과 언행을 절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일부러 아이라인을 짙게 그리거나 거친 언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디와 레마의 합성어로 진퇴양난, 궁지라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이 서툴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난해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성공을 이루고 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미소, 행동에는 여유가 넘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말 속에는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회초년생이나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인다고 무시당하고 서툰 언행으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직접 겪고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무시에 지금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착해 보이고 매너 있는 행동, 바른 언어를 쓰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 분이 넘어가니 이제 매달리고 사정하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초심을 잃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들만 오늘 하루 온갖 행운과 복이 쏟아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착해 보이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비법 6가지 중 그 첫 번째, 예의 없는 자들은 즉결 처벌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하면서 반말을 하는 사람, 지위가 높다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공격을 받기만 하면 상대방은 처음에 총을 쐈다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대포를 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우리 착한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을 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댓글은 AI가 자체적으로 걸러내어 삭제를 하지만 전부 다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확인을 하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 참 인생 힘들게 사는구나. 아, 그냥 대충 살아.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속상했지만 착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너 없이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결 심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 보인다고 반갑다, 앉아라 라고 하면 웃으면서 나도 반갑다, 너도 앉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한참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른에게 그러니 주변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한 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죠? 아, 그런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헐, 대박, 진짜요? 아, 반갑다 앉아라 라고 하시길래 아,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 뜨고 있을 때 뒤통수를 시원하게 갈기는 것입니다.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 뒤에 그 사람은 속으로 아, 이 새끼 생긴 거랑 다르게 꼬장꼬장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당하기 싫어서라도 친절을 베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공손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반갑다, 앉아라 라고 하면 소장아, 나도 반갑다, 너도 앉아라. 아이고, 제 또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과 맞지 않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매번 배려하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백발의 노인분이라면 조금은 순화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갑다 앉아라 라고 했을 때 침묵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면 상대방은 민망하고 무안해서 혹시 삐진 건 아니죠? 에이 뭐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대부분 아 아닙니다 안 삐졌습니다 아 화낸 거 아닙니다 이 정도의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상대의 이러한 무례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뚫어지게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눈을 보기 힘들 때 이 미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우리가 자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의 미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기요 그런 화법은 좀 치사하고 야비하게 들리네요 또는 저기요 왜 갑자기 말을 돌리십니까? 라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조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대라면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거슬리네요 또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대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한 친구가 나에게 야 삐졌냐? 라고 말하면 그냥 대놓고 야 너는 말을 그따구로 해놓고 지금 나한테 삐졌냐고 물어보는 거냐? 입 조심해라. 그러다 아주 혼 난다. 라고 아주 눈물 찔끔 나오게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병약해 보이면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의미는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가 먹는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도 하지 않고 매일 밤 11시에 교촌 레드콤보를 먹어서 뚱보가 됐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에이 없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여유로운 행동을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매너 없는 말에 잠깐 동안 상대를 응시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이 없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미간을 한참 응시하고 있으면 상대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죠? 라는 말을 하면 그냥 흥! 하고 코웃음 한번 쳐줍니다. 굳이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공격이 아니라 정말 심하게 인신 공격을 한다면 5초, 10초간 응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은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정말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침묵을 하면서 상대를 응시하니 상대방은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차 말실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지만 싸움닭들은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한 대답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일은 뭐뭐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다는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어떤 선수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경험이 없고 그 경기에서 포텐 터진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화나는 말에 당장은 부글부글 끓지만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일단 침착하게 행동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닭들은 왜 어디 가서나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인터뷰를 하고 집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깔끔하고 진정성 있게 잘 하듯이 이 싸움닭들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상대방의 멘탈이 흔들리고 싸움을 받고 싸움을 걸어올지 정확히 알고 먼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밤 11시에 먹방보다 못 참고 맥주와 함께 먹은 교촌 레드콤보 때문에 나온 배를 보고 오늘 또 영자는 미자야 너 뱃살 안 뺄 거니? 너 그러다 죽어 얘 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뱃살을 주물럭거리면서 영자를 보면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자야 무슨 소리야 이건 뱃살이 아니라 근육이야 야 내가 이 근육 만들려고 지금 쓴 돈만 한 2천만 원이 넘어가 라고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하니 영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개인 점퍼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영업하는 일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팔고 여기저기 나온 이윤을 내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싼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팔아야 하면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밥 싸먹이고 커피 사주며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 회사의 물건이 좋은데 가성비도 좋다면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 명함 한 장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그 제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감 있게 보일까요? 세 번째, 겉모습을 보고 미끼를 물지 마라. 여러분, 예전에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사업가인 리차드 기어가 매춘부였던 줄리아 로버츠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매춘을 할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명품관에 갑니다. 당연히 점원들이 무시를 합니다. 리차드 기어가 다시 그 백화점에 가서 무시했던 점원에게 보란듯이 옆 매장에서 엄청난 쇼핑을 하면서 복수하는 모습에 우리도 같이 통쾌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외모나 형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든 대우받고 싶다면 제발 대충 입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절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형색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나 형색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깔끔하게 비싸 보이고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네 시장 갈 때 입는 무릎 앞쪽이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잘 차려 입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태도가 공손해질 것입니다. 옷차림은 우리가 언행과 상관없이 정말 효과적인 아이템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발 목 늘어난 티, 구멍난 양말, 편하다고 입은 배바지는 집에서만 입으시고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싫으면 집 안에서도 제발 깔끔하게 입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명품을 사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명품이니까요. 네 번째, 생각할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내가 혹해서 넘어가서 산 홈쇼핑 제품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TV의 채널은 수백 개이지만 아, 마땅히 볼 게 없네 하면서 채널을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한 채널에서 멈춥니다. 맞습니다. 바로 홈쇼핑 채널입니다. 쇼 호스트들은 마감 임박을 외치며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마감 임박이 다가오는 시계를 보다가 결국 우리는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산 홈쇼핑 물건들이 집 한켠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목소리, 안정된 톤, 거기에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속도감 있는 멘트로 우리의 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떠한 모임에 가면 의견을 내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선도하니 별 내용이 아닌데도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기의 생각을 관철해 나갑니다. 말수가 없고 근엄하고 진지한 편이지만 싸움의 여지가 있고 다투어 볼 만한 일에는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흥분을 하거나 목소리를 너무 높이거나 고함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흥분하면 진 겁니다. 다섯 번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를 보면서 가끔은 배꼽을 잡고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웃었던 이유는 개그맨들의 연기나 했던 말투, 반전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그맨이라고 다 웃기는 건 아닙니다. 억지스러운 웃음을 짜내려고 하면 우리는 채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그맨은 매번 비슷한 포맷으로 나와도 우리는 배꼽 잡고 웃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달인이 알고리즘에 떠서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저도 모르게 2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본 것입니다. 오랜만에 본 김병만식 개그. 하지만 면밀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웃기라고 만든 개그 대본이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러 재미없게 썰렁하게 말하고 관객들이 우우 하고 야유를 보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야유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상황에 맞는 멘트로 반전 웃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상황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쫄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거절하면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를 하겠지?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에 대비해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에 저희는 이렇게 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맞받아치니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막말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막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대비를 해 놓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막대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못한 질문에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잠시 생각에 빠진 척하면서 침묵을 하고 다시 되물으면서 그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굿보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심리학의 한 용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상대방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을 하면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봐서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덜컥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내일 갚아야 할 본인 카드값도 부족하면서 친구 영자의 말도 안 되는 핑계에 속아 넘어가 카드깡으로 38만 원을 만들어 영자에게 줍니다. 여기서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의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서 깡은 일본어로 와리깡, 영어로는 더치페이. 이 할인이란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면서 붙은 말입니다. 그렇게 영자는 우리에게 받은 38만원을 들고 오늘도 등산화를 신고 산도박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산도박이란 경찰 등 단속을 피해서 야산 같은 곳에서 텐트나 간이하우스를 만들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판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단체 도박을 말합니다. 이때 하우스 주인은 매 판마다 10%의 경비 목록으로 떼가면서 이익을 취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영자가 38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돈 싹 다 끌어다가 코인에 꼬라 박았다고 하고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대방이 업무가 되었던 어떠한 돈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탁을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일 정리를 시키면 내 문서 작업을 부탁한다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등이 좋겠네요. 그리고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놓은 주되 그에 상응하는 요청을 역으로 제안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먹히게 하려면 우리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어영부영하거나 돈을 오히려 빌리고 갚지 않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용관리 못해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무시를 해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이 했던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착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에이, 아 뭐 이런 걸로 그래. 아 이런 것도 이해 못하니? 아 그냥 농담을 한 말이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말에 어폐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본인은 마음이 넓고 우리는 마음이 좁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폐란 적절하지 아니하게 사용하여 일어나는 말의 폐단이나 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오만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하고 만만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소싯적에 겪었던 경험담을 토대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나이, 성별에 맞게 적절히 변화를 주면서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입니다. 애의 없는 자들은 가차 없이 즉결 심판하고 병약해 보이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상대방이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몰아붙이고 최악의 상황에도 미리 대비해 놓고 착한 어린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착하고 애의 있고 매너 있는 모습을 유지해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댓글에는 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특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38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